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제가 서울의 석계역에 놀러 왔다기보다 누굴 만나러 왔어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이 주변 상권에 대해서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뒤에 보이시는 여기는 석계역 안쪽이고 바로 지하철이죠. 지하철 상가들. 지금 보시면 상가 입찰 준비 중입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지하철 안에 상가들은 입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입찰로 해서 임차인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경쟁 입찰로 인해서 진행이 되겠고 임대료는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입찰하시는 방법이나 내용들은 제가 오늘 또 정리해서 제 영상 마지막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여나 자영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변 상권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계역이라고 적혀있고 예전엔 이 석계역에 1호선밖에 없었죠. 그런데 6호선이 추가로 개통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1호선과 6호선.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제 상권이 굉장히 오래됐죠. 보시다시피 고가가 있어. 고가.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원래는 이 주변으로 노점이랑 술집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철거가 되고 운암 프로미아 아파트 이렇게 적혀 있고 이 고가가 문제예요. 고가가. 이 고가가 있으면 주변 상권이 다 죽여버립니다. 죽어요. 죽어.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죠. 의정부 경전철. 그 경전철을 이렇게 고가로 만들어서 라인을 형성을 해놔버리니까 그 주변 고가 지나가는 상권은 거의 다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 용인도 경전철을 고가로 뽑았다가 상권이 많이 죽었죠. 하지만 우이신설 같은 경우는 신설동에서 우이역까지 가는 경전철은 지하로 뽑아서 다행히 상권을 죽이지는 않은 것 같고 저기 풍림아파트도 보이고 여기 풍림아이원이라고 뭐 이렇게 좀 오래됐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역시나 재개발 재건축이 또 얘기가 나올 시기가 됐죠. 풍림아이원도 그렇고 두산아파트 저기 보이는 거 그리고 중앙아이츠. 중앙아이츠라는 브랜드 자체가 정말 예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역시 주택들도 노후가 많이 됐고 펜스가 쳐져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왜 아직도 안 지었을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역 앞으로 근린생활시설들이 있죠. 확대를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고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뒤쪽 풍림아이원 아파트 앞쪽으로 주택부지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죠. 빌라도 있고 점포규명주택 필진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이렇게 정말 노후가 오래됐죠. 정말 노후된 걸 한눈에 알 수 있겠고 아이 장미 예쁘네. 역시 이 옆에 건물도 굉장히 한눈에 봐도 오래된 게 눈에 확 띄죠. 역시 재개발이 시급하다. 아이고 이게 도로를 또 다 파놨어. 이게 거의 비포장 도로가 돼버렸네. 위험하겠다.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지. 저 안쪽으로도 집들이 있는데 역시나 상당히 노후된 걸 알 수 있겠고 조합 소유부지 철거. 조합이 형성이 된 건가? 이게 원래 일단은 재개발이 되려면 조합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이제 여기를 땅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가 이주가 시작되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 이주하겠죠. 이주 비용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값 보상해줘야지 이주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조만간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가 풍림 아이온 아파트고 몇 개동이야? 다섯 개동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섯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니구나 여덟 개동까지 있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평수라든지 아파트 매매가라든지.
이야, 이 보도블록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야, 정말 예전 방식이죠? 이야, 이 빌라도 진짜로 오래됐습니다. 진짜 예전 빌라, 반지하. 아, 이게 요거 보십시오. 요. 이야, 이 창틀 진짜 오래된 창틀이죠? 조합 소유 부지. 아, 이 부지 자체는 조합이 애초에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철거 예정이라고 돼 있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네. 뭐 이렇게 입주자들 보상해주고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보니까 입주자들 다 이주했네, 벌써. 뭐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예, 여기도 이게 소규모 상권이 있고, 그래도 이게 서울 한복판이라 유동 인구수가 상당합니다. 아, 이 건물도 진짜 오래됐죠. 딱 봐도. 와, 근데 이게 공통점이 조합 소유 부지라고 많이 돼 있어요. 건물들이 대부분이 건물을 올린, 정확히 얘기하면 땅이죠, 땅. 토지. 아, 이미 매입을 많이 해놨구나. 좀 오래됐다 싶은 건물들은 조합 소유분. 그리고 이렇게 좀 지은 지 최근에 지은 건물은 조합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쵸? 예, 지금은 많이 없어진 이렇게 역 앞에 노점이죠. 아, 참 그립습니다. 저는 이런 노점에서 떡볶이라든지 분식 사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아, 여기는 석계역 우남 아파트. 화랑로 355번지. 355 길이죠. 야,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 이제 또 가격이 엄청 뛸 텐데,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재건축은 또 시공사 선정해야 되고, 여기 아파트, 아, 이 분여에부터 다 껴있기 때문에 조합도 설립돼야 되고, 그리고 뭐 시공사랑 분양가도 맞춰야 되고, 공사비 맞춰야 되고. 아, 하지만 되게 되면, 뭐 이제 만약에 3억이었다, 매매가. 그러면 뭐 1.5배부터 시작하죠. 4억 5천, 뭐 6억, 뭐 9억, 10억까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쪽으로 여기는 이제 우남 아파트, 풍림 아이원 아파트와 함께 석계역 바로 앞에 대표 아파트들 중에 한 아파트죠. 꿈의 그림. 그랑빌 해모로 하나 아파트고 하나 건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겠죠. 뭐 아파트야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정보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아파트가 단지가 확실히 오래된 게티 나죠. 왜냐하면 나무가 높아. 나무가 일단은 아파트가 오래된지 오래 안 됐는지, 재건축 시기가 다가왔는지 안 다가왔는지 알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한눈에 알수 있는 방법은 이 나무 높이를 보시면 돼. 나무, 이 조경에 심어진 나무의 높이가 아파트 한 3층 높이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재건축 시기가 다가왔다 혹은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 여기는 참 이게 조경이 많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쉬기 좋겠네. 아유, 아파트는 굳이 둘러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대표 4대 지역구죠.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인구수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지금 매매 평당가를 보시게 되면 7천 106만 원 정도, 그리고 전세 평당가가 2,862만 원, 33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23억 4,498억 원. 굉장히 비싸죠. 전세가율은 40%,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밑으로는 쭉 많이 내려가서 이제 오늘의 석관동이 포함되어 있는 성북구 보시게 되면 매매 평당가가 2,629만 원, 전세가는 1,639만 원, 62% 전세가는 좀 높죠, 전세율이. 그리고 33평 기준의 매매 평균가가 8억 6,757만 원. 그리고 월계동이 포함된 노원구는 보시면은 평당 매매가가 2,613억 원, 그리고 34평 기준
매매가 8억 6,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커다란 근린생활 시설이죠. 근린상가가 있고 1, 2, 3, 4, 4층까지 올렸네. 예전이라 그런가 요즘엔 다 5층까지 용적률 250% 다 해먹는데 꽉 채우진 않았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아직 노점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아, 이 노점의 정치 너무 좋아요. 요즘에 더 없애는 추세라 청량리 앞에 노점들도 다 없어졌죠. 아쉽습니다. 이야, 이 상가가 진짜 오래된 상가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가 않은 게 일반 뭐 여기 입주하고 계신 분들도 이주해서 사실상 어디 갈 데가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 딴데 건물 한집몇개 사놓으신 분들이야 거기 가서 잠깐 있다 오면 되는 거고 뭐 해결하기 쉬운데 여기 진짜 갈데 없으신 분들 정말 서민 약자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몰리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내몰리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 근데 굳이 내가 이거를 재개발을 재정비를 동의해가지고 여기서 쫓겨나. 그럼 매출 어디 가서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누가 보장해 줄 거냐고. 그 다음에 이주 비용 좀 받고 나 그거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임대인으로서 만약에 상가 임대료를 받고 있어. 그 입장도 참 난감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나이가 지금 한70 됐는데 60, 70이에요. 그런데 임대료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잘 나와요. 그거를 근데 굳이 이거를 내가 뭐 보상을 받겠다고 땅값 보상 뭐한 1.5배 더 쳐준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나왔어. 그러면 이 재개발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주를 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건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최소 2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걸리는데 아 그럼 그동안 내가 못 받은 임대료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누가 보상해 주냐고? 그리고 나서 그때 되면 내가 나이가 60이었다고 치면 70인데 뭐아그 땅값 오른 거 가지고 뭐할 겁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산다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죠. 그리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장사가 잘 되던 임차인들한테는 당연히 더더욱 반가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항상 조합원들이랑 이 이주자들은 이게 항상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현 우리나라 현실의 재개발 재건축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다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 한번 사는 인생에서 큰 손을 보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게 석계역 상권이 1호선과 6호선을 저 철길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반대편 지금 1호선 쪽 상권은 이렇게 아직도 노점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상업지역들 있죠. 여기 술집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술 한잔 마시고 가야겠다. 이 앞쪽으로 1번 출구가 이제 1호선이지 1호선. 1호선 앞쪽으로는 확실히 아직도 여전하네. 상가들이 많습니다. 술집들 많고. 어디 술집으로 가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돈 많이 버시라고 은행 앞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장희동을 시작으로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나눠져 있죠. 재개발 진행될 건데 여기도 아마 이어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석계역 앞에 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함께 나눠 보았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 지금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지하철 내부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입찰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내용 정리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현상, 더 좋은 내용으로 발음이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깜빡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감사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